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 그 342페이지 공동소유인데, 그지? 몇 페이지? 342페이지 공동소유. 그지? 여러분 학원에 와가지고 공동소유인데, 여러분 학원에 와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몇 개 알고 가면 되노? 네 개 했잖아요. 48, 32, 그지? 어. 오늘 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쇼? 취득쇼. 취득쇼에서 제일 중요한, 점유취득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인데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거 가지고 되잖아요. 그지? 그 외에 아까 뭐 잡다한 거 있잖아요. 행정재산 취득시효 안 되고 잡종재산 취득시효 할 수 있고, 그지? 그럼 부동산 일부 점유되고 부동산 일부 등기 안 된다. 소유권 일부는 점유 등기 다 된다. 그렇게 해오는 거지. 공부할 때 안 되면 프린트 가지고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자꾸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있죠. 등기 청구 후에 수용됐다. 보상금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수용되고 나서 등기청구권 행사했을 때는 보상금 달라 할 수 없다. 거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가? 응? 그 다음에 아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갑건대 을이 서류위조 병에게 넘어갔다. 병에게 간 날로부터 몇 년 돼야지? 10년. 하면 무효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그치. 그런가? 그리고 아까 관습이 우선하는 거 숫자 몇 개? 어? 아, 관습에서 숫자 몇 개? 네 개. 관습이 우선하는 거, 물, 경계, 특수 지역권,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는 거다, 자꾸만. 큰 거, 큰 거. 하면은 이제 나중에 문제나, 아까 문제나 기출 문제 가지고 자세히,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책 봤다, 책 가지고 문제가 100% 다 안 풀린다고. 여러분은 자꾸만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공부하듯이 공부했다. 그럼 문제에서 그게 다 맞춰야 된다. 택도 없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기억. 오늘 한 거 뭐, 별 거 없지 않아. 지금 막, 한 시간 넘게 해도.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중요하다.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공동소유. 아니, 뭐, 취득시효, 공동소유. 그 다음에, 아까 관습이 우선하는 거, 물, 경계, 특수지역권. 그 다음, 숫자. 그런가? 그 다음, 점유하면 몇 개? 다섯 개. 누가 기준? 점유자가, 근데 무조건 점유자가 졌다 하면 재소시부터 뭐로? 악이, 그지? 근데 점유자가 소송 제기해갖고 졌다? 여전히 뭐다? 자주. 지면은 뭐로? 악이, 그지? 두 개 항상. 그런 거, 아까 그 적은 그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선생이 해준 거 열심히 하면 된다. 선생이 해준 거 하면은 100점은 못 맞아도 80점은 맞는데. 근데 자꾸만 선생이 해준 거 안 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된다고.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막 선생이 해준 거 안 하고 어디에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 혼자 하고 있잖아요. 점수 올라갈 것 같죠? 택도 없다. 10명 중에 2명이나 1명만 하고 나머지 8명은 실패한다. 이때 그 경험상. 진짜. 왜? 선생이 해준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선생은 합격시키는 기술자라고. 근데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냐 하면은 수강생 중에 아 어떤 책이 좋더라 그러면 그 책을 막 열심히 하거든. 근데 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이미 실패의 경력자다. 이게 그 사람 말 들으면은 계속 뭐 한다. 실패하는 노하우를 듣고 있니 여러분은. 합격시킨 천일생 노하우를 들어야지. 근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 말하면 말이 귀에 굉장히 잘 들어온다고. 어, 우리는 여기는 없는데, 막, 노량진이나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막, 꼭 있거든. 막, 그 사람들이 하면은,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 근데 그 사람 5년 후에 가면 또 있다. 신기하게. 자, 그 다음에, 무슨 소유? 공동소유, 그지? 공동소유인데, 그럼 공동소유는 뭐를 공동소유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자, 소유자가 세종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갑이지. 어디에 있지만, 세종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부동산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무슨 건? 소유권이라고. 소유권은 힘, 권리. 어디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양도. 특히 아까 처분 양도 이전은 뭐 하는 거랬노? 이름 바꾸는 거. 어디에서? 그렇지. 세종에서. 잘하네.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게 소유권이다. 만약에 할 때 그런 걸 많이 하지 말고 한 서너 개 적어가지고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뭐가 세종에서고. 화장실에서. 어? 화장실에서 밀어내기 한 판 하면서, 아, 이게, 그런 게 생각이 깊어져야, 어떻게, 민법이 쉬워진다.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고민을 하는 거지.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안 배웠거든. 근데, 법과대학 다녔던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럼 또 먹고 살려고. 원래는 제가 강의하려고 생각 안 했거든, 학원에. 어? 학교 다닐 때 술도 좋아하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집도 우리 프롤레타리아거든.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돈 달라 소리를 못 하잖아요. 공부 시켜준 것만 해도 안 돼. 하다 보니까 신문에 강사고와 딱 있더니 눈에 번쩍 띄더라. 그래갖고 했는데 재밌더라. 그럼 또 하니까 그래갖고 뭐 받아가지고 총각 때는 혼자 다 쓰니까. 그게 총각이 돈을 모아서 장가한다. 거짓말. 절대로. 총각이 돈을 모아서 장가한다.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밖에 없다. 8명은 시간이 흘러가도 똑같이 거지로 산다. 계속. 진짜 제가 경험상 총각이 돈을 모았다. 보통 총각이 아니더요. 그 같이 살아도 힘들다. 와. 가계부 가져와봐라. 검사한다. 이러잖아요. 남자는, 여러분, 그죠? 남자는 밖에서는 똑똑해야 되고 집에서는 어리버리해야 그 좋은 남자다. 집에서 똑똑하면 미치거든. 집에서 마누라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청소하세요 하면 청소하고 이래야지. 네가 묻던 내가 밖에서 막 이러잖아요. 때로는 그 때문에 싸우거든.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 집에도 가면은 막 하면은 뭐 시켰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막 했다고 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어떻게 강의한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나는 근데 학원 가면 그래도 대장이야. 다 교수님 선생님하고 하는데 당신만 그렇게 나를 개똥으로 하니까 어떻게 내가 밖에서 잘 될 수 있겠어? 어? 개도 집에서 개도 마찬가지야. 개가 주인이 야 우리 똥개 하면서 탁 차잖아요. 그럼 남도 탁 차고도 오거든. 똥개 잘 있어서 탁 차잖아요. 키우는 주인이 차면 누구도 찬다? 남도 찬다 이게. 에? 근데 주인이 막 개를 요즘처럼 하잖아요. 남 개 그 찬다 못 찬다. 못 차지 찼다는 축사발 나잖아요. 항상 하면서 이제 그때 싸울 때 그렇게 싸우는 거지. 당신이 나를 무슨 똥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딱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해야 이게 법감으로 쉬워지는 거고. 그냥 외운 거 가지고, 외운 거는, 외우는 건 기본. 이게 이제 소유권이라고.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은 힘. 꼭 손대고 있는 게 소유권이 아니라 힘. 힘. 그럼 안 되면, 어렵고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계속 반복하면 되거든. 반복하다 보면 느낌이 온다. 그게 도 닦는 사람은 기본.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대. 그게 소유권이라고. 권리. 자꾸만 하니까 여러분도 조금 올 것 같잖아요. 그, 한 10분만 해봐라. 그게 확 온다. 그래서 세종에서 처분하거나 양도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단독 소유고. 이걸 무슨, 그러면 세종에서 다른 사람에게 등기부에 부동산 같으면 이름 바꾸는 걸 뭐다 한다? 처분 양도 이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 개를 한 사람이 다 가지면 단독 소유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갑, 을, 병, 세종, 대전, 어?
대구에 있는 친구 3명이서 사가지고 소유했다니. 소유, 이렇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세종, 대전, 대구에 있는 친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걸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소유권 몇 개? 아, 그렇지. 정신. 아, 한 개. 몇 개? 한 개. 소유권은 절대로 두 개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한 개를 이렇게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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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지는 걸, 어?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뭘 한다? 공유 지분이라고 그러고. 뭐 지분?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그래서 아까 무슨 권 일부? 소유권 일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개념이 돼야 될 게 아까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예 들어라. 100평 중에 몇 평? 40평 했잖아요. 아까 그걸 딱 기억해놔야 된다. 어? 다른 거 외우지 말고 그 포스트에 100평에 40평 부동산 일부. 아까 부동산 일부는 점유는 되지만 부동산 일부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공유 지분 이걸 뭐, 어? 소유권 일부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 지분의 합은 항상 얼마? 1. 그치? 그럼 이 지분은 어디에 미치냐면은 전체에 미친다. 이 물건 3분의 1. 3분의 1을 아까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지분만큼 부동산 일부 소유한다. OX, X.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에. 요 3분의 1을 뭐냐면 특정이라는 게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럼 결국 특정 부분이라는 것은 아까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100평 중에 몇 평? 40평을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부동산 특정 부분을 지분만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어디에 미친다? 전체. 지분이 100분의 1이다. 어디에 미친다? 전체에. 항상 지분은 원래 전체에 미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샀다. 그러면 물건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세종에 있는 갑이 몇 분의 1 권리? 3분의 1 권리. 처분 양도 무슨 옷게? 자유롭게. 그걸 지분의 처분. 뭐의 처분? 지분의 처분은 지분도 소유권 맞다 틀리다? 맞다. 몇 분의 1 권리? 3분의 1 권리를 세종에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유자는 조심해야 될 게 금방 공유 지분. 다시 뭐 공유 지분. 지분은 아까 권리 몇 분의 1 권리? 3분의 어디에서? 세종에서 권리를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분 처분 자유롭게.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물건 요거를 뭐라냐면 공유물 습자. 무슨 물? 공유물. 끝에 핵심 단어 물. 다시 뭐 물의 처분 양도는 전원이 함께. 그래 그러면 이제 용어가 정리돼야 된다. 항상 지분의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을 그걸 습자로 뭐라 한다?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이 뭐 함께. 그걸 전원의 함께 그걸 전원의 동의. 뭐의 동의? 전원의 동의. 따, 지분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공유 지분의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뭐? 동의. 전원이 함께 전원의 합의 전원의 동의.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그 다음에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대게? 되겠습니까? 예. 이걸 공유의 3대 권리라고 한대게? 몇 대 권리? 3대 권리. 자, 공유자는 할 수 있는 것. 자, 자기가 권리 행사하는 것. 1. 가장 기본 거. 뭐의 처분? 공유 지분의 처분. 무수롭게, 자유롭게. 공유물의 처분. 전원이 뭐? 동의. 그 다음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래?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진할 공유? 오리지널 공유인데. 자, 그러면은 한 개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분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동 소유,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은 뭐? 지분. 지분의 합은 항상 얼마? 1. 어? 지분도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이지. 몇 개보다 적은 소유권?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그냥 공동 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이런 공동 소유는 몇 개로 나오냐면은 세 개. 예? 총유, 합유, 이런 공유. 이렇게 몇 개? 세 개.
다시 총유, 합유, 공유. 그럼 왜 이렇게 그냥 공동소유를 그냥 공동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세 개로 나오냐면은 이런 지분. 한 개보다 전 소유권을 아까 뭐라 했노? 지분. 그지? 지분 행사의, 지분 행사의 뭐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이런 총유, 합유, 공유로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 그 프린터로 갑니다. 무슨 터지고 갑니까? 프린터로 가는데 공동소유. 자, 1번 무슨 유? 총유. 무슨 유? 총유. 프린터 오늘 몇 페이지? 2페이지. 그지? 자, 그러면 총유는 무슨 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다시 무슨 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은 무슨 유? 총유다. 총유 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하면 무슨 유? 총유인데. 그럼 법인격 없는 사단은 어떤 게 있냐면 종중, 문중, 동창회, 교회, 종교단체, 관리단 이런 게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시 총유 하면 무슨 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하면 뭐? 총유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 총유는 오직 무슨 직? 오직 단체성만 가지고 세계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가 총유인데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1억 원 기부. 자, 그 교회에서 내 지분이 1억이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총유는 한 번 단체면 무슨 가지? 끝까지이고 그 다음에 지분이 있다 없다? 없고 뭐 없고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어?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총유는 무조건 단체의 재산으로서 항상 끝까지 간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아까 공유에서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를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무슨 자? 각자거든. 근데 여러분 조심해서 이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는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새까만 거로 돼 있잖아요. 그지? 잘 나온다는 거지. 조금 특이하게. 판례입니다. 그 민법에 있는 게 아니고 뭐다? 판례.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프린터 없습니까? 아, 있습니까? 예.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합유와 공유에서는 보존은 각자. 무슨 자? 각자인데 총회에서는 보존행위는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고 그 다음 니은 관리처분은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고 사용수익은 정관 기타 규정 그 다음에 그 3번 총회의 등기는 여러분 등기법에서 잘 내는데 여러분 이제 용어가 중요하다. 등기부에 이름 오르는 걸 뭐라노? 이름 올라있는 걸 등기명의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총유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총유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데 등기부의 이름은 단체 자체 이름으로 어디 어디 교회 이건 등기법에서 나온다. 어디 어디 뭐 교회 됐습니까? 총유의 등기는 등기명의는 단체 명의. 무슨 명의? 단체. 김혜김씨 무슨 공파, 미량박씨 무슨 공파, 전주희씨 무슨 공파, 파파파. 다시 뭐? 파파파 이름으로 등기한다. 다시 뭐 파파파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고 조심해야 된다.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느냐 하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만 할 뿐이다. 근데 국어 아까 사기꾼 총유는 대표자 관리인 명의로 등기한다. OX X 명의는 뭐? 명의는 뭐? 단체 명의. 대표자 관리는 무슨 청? 신청. 그 이제 등기법에서 잘 나오는 거다. 뭐 총유는 그 정도 하면 그럼 총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중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2번. 오직 무슨 성만 가지고? 단체성만 가지고 뭐 없고?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그게 핵심.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2번 갑니다. 합유. 무슨 유? 합유. 합유는 여러분 아까 총유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그렇지. 그렇게 되어있나? 총유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하면 총유인데 합유하면 뭐? 조합. 계약. 조합이라는 뭐? 계약. 조합계약고 줄 땡겨서 다른 말로 조합계약은 동업계약. 동업계약을 조합계약이란다. 동업 같이 하는 거 사업하는 거. 그걸 무슨 계약? 동업 계약.
동업계약은 다른 말로 조합계약. 그렇지. 동업하면 뭐? 조합. 조합하면 뭐? 동업. 하면 그건 무슨 유? 합유. 그렇지.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99.99%는 합유하면 뭐? 조합, 동업. 그건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무슨 행위? 법률 행위인데. 근데 법률 규정에서 합유로 하고 있는 거 딱 한 게 그거. 그래서 합유는 계약에서 즉 법률 행위에서만 발생한다 하면 OX? X.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무슨 법?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매진 이상, 2인 이상. 인 신탁 재산은 무슨 유? 합유. 그래서 맡기는 사람을 뭐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 수탁자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수탁자가 매진 이상, 2인 이상의 신탁 재산은 무슨 유? 합유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어쨌든 합유는 몇 가지에서 발생한다? 빨리 두 가지. 뭐, 조합이라는 계약과 뭐, 신탁법의 법률 규정. 무슨 법?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몇인 이상? 2인 이상. 인 신탁 재산. 근데, 자, 그러면 합유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대외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 제3자. 대외적으로는 항상 항상 단체. 로 움직인다. 누구와의 관계는? 제3자의 관계는 뭐로 움직인다? 단체. 대외적으로는 무슨성을 띠면서? 단체성을 띠면서 자기들끼리에서는 자기 몫이 있다 없다? 있다. 지분 인정한다. 자, 근데 이런 지분 인정, 지분은 아까 물건은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어디에서? 세종에서 몇 분의 일 권리? 그렇지. 그 권리를 인정하는데 권리를 그럼 지분 인정하면 지분은 권리인데 권리를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합의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오리지널 공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합의에서는 지분 인정하는데 뭘 인정하는데? 지분 인정하는데 지분을 양도 처분하려면 출처해야지 뭐의 동의? 전원의 동의. 그러면 여러분 합의에서는 물건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합의문은 석자 뭐? 물건의 합의물의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권리. 뭐의 처분?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되겠습니까? 다시, 합유 잘 나온다. 그런 거 시스템 개념 아는지 모르는지 나온다 말이에요. 중개사에서는 합유물의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합유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3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근데 이제, 합유 그 밑에 하나 더 적어놓자. 합유는 그러면은 결국 지분 O. 뭐 O? 지분 O. 분할 청구 X. 상속 X. 세 개를 가게 된다. 다시, 합유에서는 무슨, 뭐 O? 지분 O. 분할 청구 X. 상속 X,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총유는 셋 다 없고, 총유는 오직 무슨 성만 가지고? 단체성. 근데 합유는 뭐만 인정? 지분만 인정. 그건 지분도 또 처분 양도하려면 전원은 뭐가 있어야? 동의. 그럼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그래서 합유에서 상속 어쩌고저쩌고 하면 OX? X,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진할 공유 갑니까? 오리지널 공유로 갑니다. 그럼 시험은 아까 합유는 그 정도만 하면 총유 합유 맞출 수 있다. 총유 합유 넣으면 쉽다, 어렵다? 쉽다. 와, 간단한 것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나오면 이제 뭐 공유를 가야 되는데 총유와 합유만 나오면 무조건 100% 맞출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럼 주로 뭐를 가야 된다? 공유. 자, 공유한데. 공유는 그러면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공유는 주로 5번, 6번을 가지고 낸다. 몇 번? 5번, 6번. 3번, 5번, 6번. 그지? 몇 번? 3번, 5번, 6번을 가지고 냅니다. 몇 번을 가지고 냅니까? 3번, 5번, 6번. 그지? 자, 갑니다. 공유는 1번 핵심 단어 찾아, 지분, 해지. 막, 결과 아니야. 용어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뭐, 지분. 지분은 뭐, 무슨롭게,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분은 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등기법 문제인데, 등기법인데,
요런 공유 지분의 등기와 공유의 등기 이거 다르다. 공유 지분의 등기는 이건 상대적 등기상. 무슨적 등기상? 상대적 등기상. 그럼 상대적 등기상은 여러분 뭐 안 해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려면은 뭐 해야? 등기. 그지? 요거는 공유의 등기는 절대적 등기상. 등기가 안 되면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이건 뭐냐면은 요건 대항 요건. 요거는 요 여러분들 그 용어. 요거는 뭐 숫자 등기. 그럼 예를 들면 1번 천일생. 저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라. 네? 천일생. 그럼 2번 공유자 갑을병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요 숫자를 이걸 공유 지분의 등기라고 하는데, 뭐이 등기? 공유 지분의 등기. 공유의 지분은 등기 안 해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공유 숫자 기재 안 하면은 지분은 균등한 거로, 금방 뭐 했노? 균등한 거로 뭐 한다? 추정.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분이 다르다는 걸 가지고 대항하려면 뭐 해야 하지? 등기. 근데 요거 공유의 등기는 요 공유자 갑을병 요 사람 이름 기재하는 거 이걸 뭐의 등기? 공유의 등기. 공유의 등기는 기재가 안 되면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 공유 지분의 등기는 상대적 등기상 대항적 효력인데 단 등기에서는 등기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일단은 숫자가 기재가 안 됐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은 균등한 거로 어떻게 한다? 추정. 대항하려면 뭐 해야? 등기. 근데 등기법에서는 만약에 공유인 경우에 뭐인 경우? 공유인 경우에 신청서에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때 무슨다? 한다. 그럼 지분 기재 안 하면 등기관이 신청서에 지분을 기재 안 하면 무슨 카? 각하 이렇게 한다.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지분 기재를 뭐하고 있다? 강제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공유의 등기는 아까 공유자 갑을병 이걸 공유의 등기는 무슨 적? 절대적 등기상이다. 별 중요하지 않으면 그건 등기법에서 그렇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번 중요합니다. 3번. 자, 3번은 아까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고. 그러면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 분할 청구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근데 분할 물건을 분할 서울에 있는 물건을 분할하려면 전원은 뭐가 있어야? 동의. 근데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분할 청구권 무슨 건? 형성권이고. 근데 아까 분할하려면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나누자 하면 공유자는 무조건 분할에 참여해야 할 뭐가? 와 형성권이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답해야지. 내 머리 가지고 답하면 안 된다 이때가. 무슨 권이니까? 형성권이. 다 적어놨잖아요 거기. 무슨 권이니까? 형성. 나누자 하면 무조건 분할에 참여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 다음 또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공인물 분할은 유효무효? 무효.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분할 청구는 무슨 자? 각자 단독으로 분할을 하려면 전원은 뭐? 동의. 네. 아까 그래서 어쨌든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특약으로 뭐로? 특약으로 몇 년 이내? 5년 이내 분할 금지 약정할 수 있고 이것도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그러면 친구 3명이서 사면서 야 우리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 나누지 말자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몇 년? 5년. 근데 그거는 계속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나누지 말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 넘으면 몇 년? 5년 이렇게 되겠지. 그지? 하고 계속 몇 번이거든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그런 거 개념 기억하고 시험은 기억 니언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나누자 하면 꼭 거기에서 무슨 째라 하는 사람 있노? 배째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째야 되노? 그렇지. 아유 잘하네. 그런 식으로 되겠네. 예?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그밖에 온다. 있어요. 선생님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아는 거는 아니다. 선생님은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생님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뭐 해야지? 그렇지. 소송. 근데 나누자 하니까 못 나눠 하니까 무슨 물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에 소 형성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끝까지 가서 우리 저번에 했죠. 끝까지 가서 뭐 되면은 확정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분할의 효과. 근데 아까 소송 제기해 가지고 중간에 뭐 협의 조정하면 뭐 해야지? 등기. 그지? 어쨌든 이 공유물을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거 또 분할하려면 누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굴 대상으로 한다? 전원. 그걸 뭐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이런다. 자, 근데 니언으로 갑니다. 어디 동그라미? 협의 동그라미. 협의가 되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를 지키지 않는다? 약속. 그럼 여기서는 분할 청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무슨 청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분할 청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무슨 청구? 이행 청구. 이행 판결. 확정 후 뭐 해야?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분할의 효과. 그래서 꼭 니언 잘 낸다. 요즘 협의가 됐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빨리. 분할 청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무슨 청구? 이행 청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 뭐 4번은 뭐 여러분이 근데 만약에 제3자가 했을 때 좀 잘 나오지 않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공유물을 침해했을 때 권리 행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뭐를 가지고? 권리 행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누가 침해했을 때? 제3자가 침해했을 때 공유자가 권리 행사하는 방법은 기억, 지분권, 동그라미. 무슨 건? 지분권. 지분은 어디에 미칩니까? 전체. 지분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지분권을 가지고 행사 나오면 무슨 도구로? 단독으로. 근데 공유관계 동그라미. 무슨 관계? 공유관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는 전원은 뭐? 전원의 명의로. 전원의 이름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하는 거. 4번 별, 5번 갑니다. 5번은 핵심 단어 찾습니다. 공유물, 그렇지. 무슨 물? 공유물. 서울에 있는 물건을 양도, 처분, 분할, 변경은 전원의 뭐? 동의. 그래서 여러분 그 1번에서 1번 지분의 양도, 처분하고 석자 5번 무슨 물? 공유물의 양도, 처분은 완전히 같다 다르다? 다르죠. 1번은 권리 행사, 지분의 처분은 무슨 옥게? 자유롭게. 5번 무슨 물? 공유물의 양도, 처분. 분할 변경은 전원의 뭐? 동의. 그 다음에 자 공유물의 보존은 무슨 자? 각자인데 자 보존행위 줄땡겨서 어떤 게 있노? 머리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 줄땡겨서 무조건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인데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반환 나오면 무조건 전부다. 무조건 무슨 부? 전부.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자 물권적 고 보존행위 대표적으로 무슨 자가? 각자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건데 그 보존행 여러분 보존행위는 각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걸 아직까지 외웠다고 공부하면 안 된다.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그거 안 나온다. 근데 여러분은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뭐 이런 거 그거 안 나온다니까. 그럼 보존은 각자 보존만 나오면 보존 각자 안 나오고 무슨적 청구권 아까 물권적 청구권 그렇지. 근데 이건 갑을병인데 제3자가 침탈했다. 예? 누가 침탈? 제 각자는 무슨 부? 전부 돌려달라다 무조건. 근데 출제자가 꼬시거든. 갑은 3분의 1 지분만 있으니까 3분의 1 지분만 돌려달라. OX, X.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물권적 청구권 무슨 부? 전부. 지분만큼 없다, 절대로. 그거, 물권적 청구권. 각자가 무슨 부? 전부. 각자가 갑, 을, 병, 각각 무슨 부? 전부, 전부, 전부 돌려달라. 무슨 행위로서? 보존행위로서.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요것도 이제 좀 새로운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제3자가 침해했을 때, 갑, 을, 병은 무슨 자가? 각자가 자기 지분을 가지고. 금방 뭐래노? 무슨 부 돌려달라? 전부 돌려달라다. 됐습니까? 근데 갑은 누구 지분을 가지고 행사해야지? 자기 지분. 근데 갑이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전부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나오므로 OX. 그건 뭐고? 타인의 권리 행사지. 반드시 누구 지분을 가지고? 자기 지분을 가지고 무슨 부? 전부인데 갑이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하면 OX? X. 갑이 을의 지분을 가지고 하면 뭐? 타인의 권리 행사. 지금 돌아왔습니까? 요즘 잘 나오는 유형이다. 됐습니까? 누가? 갑이 누구의 지분을 가지고?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게 전부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너무 OX, X. 그건 뭐이, 누구 지분을 가지고 행사해야지? 자기인의 지분을 가지고 행사해야지. 을의 지분을 가지고 하면 타인의 권리 행사.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보존행위는 무슨 자? 각자인데 보존행위는 대표적인 게 무슨적 청구권, 아까 물권적 청구권이고 특히 제3자가 침대에 있을 때 돌려달은 각자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다. 무조건 반드시 100%다. 그 다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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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 관리. 관리는 뭐?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그럼 이용 계량은 옛날에 잘 나왔고 지금 나오는 건 뭐? 임대, 해지, 갱신은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배타적 사용. 무슨 적 사용? 배타적 사용도 뭐다?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사용 수익은 무슨 수익? 사용 수익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인데.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6번, 6번 사용 수익. 요 수익은 세 가지. 수익은 무조건 무슨요? 순서대로 한다. 노래 부르듯이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시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시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100%다. 무슨 만큼? 지분만큼. 전부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다, 절대로. 무조건 무슨 부 오면 안 된다? 전부 오면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낸다, 중개사에서는. 다시,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 그럼 여러분, 아까 여기서 제3자가 뺏어갔을 때, 각자는, 아까 보존행위로서 물권적 청구권은 보존행위, 각자는 무슨 부 돌려달라, 빨리? 전부, 전부, 전부. 못 돌려주면은 빨리 세 개 나와야지. 무슨요? 갑은 제3자에게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사용. 공유물 사용, 어떻게 사용해야 되노? 어? 느낌 가지고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해라고. 논리 가지고. 지분은 어디에 미치노? 무슨 부를?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그렇지.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이게 오리지널이다, 세 개.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무슨 부를?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사용. 하고. 근데 여러분 단독 소유일 때는 아까 독점적, 배타적인데 그럼 법에서는 독점적이란 말은 없다. 단독 소유일 때는 무슨 적? 배타적. 근데 만약에 공유일 때
배타적으로 쓴다 못 쓴다? 못 쓰죠. 어떻게 해야지 빨리 무슨 부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도로 공동으로. 근데 만약에 배타적으로 쓰려면은 다른 공자인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근데 만약에 갑이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은 무슨 탈로 보고 을과 병은 돌려달라 얼마만큼 금방 아까 이야기했는데 100% 했지. 아까 무슨 뭐 돌려달라는 절대로 조금만 정신 놓치면 안 돼. 아까 이야기했죠. 100% 돌려달라는 무조건 뭐 전부 못 돌려주면 이제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 그럼 아까 출제자 살짝 여러분 조금이라도 틈을 꼬시거든. 갑은 3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을과 병은 각자는 3분의 2만큼 돌려달라만 청구할 수 있다. OX, X 돌려달라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자, 아까면 좋다. 원래는 배타적으로 쓰려면 다른 공자이 뭐를 얻어서 동의. 근데 동의 없이 쓰면은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을과 병은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아까 거기에 어디에 왔나? 아까 어느 거 관리 하죠.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에 아까 뭐 배타적 사용 했잖아요. 그지? 무슨 적 사용? 배타. 자, 과반수권자는 관리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갑이 3분의 2다.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이다 말이지. 그럼 관리는 누가 정하노? 갑이. 갑이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 위법 적법? 적법. 위법 적법? 적법. 소수 지분권자는 갑에게 지분만큼 무슨 이득 반환만, 부당 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또 과반수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정의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 위법 적법 적법.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고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은 누구한테만 청구했냐면 승낙한 누구 과반수권자에게. 다시 과반수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정의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 위법 적법 적법.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지금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 정에게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 됐습니까? 부당이득 둘 다 안 된다. 그럼 부당이득은 누구한테만? 승낙한 누구? 과반수권자. 그거 나온다만 여기서.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맨 밑에 참고표.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관리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과반수권자가 관리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쓰면은 사용 못하는 무슨 권자는? 소수지분권자는 배타적 과반수권자에게 자기 지분만큼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그럼 여기는 또 빠져있지만, 아까 요거 뭐, 무슨 권자? 과반수권자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 자, 위법 적법, 적법. 그럼 사용 못하는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 정에게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은 누구한테만 오직 승낙한 누구 과반수권자에게만. 됐습니까? 예, 그거 나온다. 시험 저렇게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넘기지 말고 그럼 자 여기서는 주로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나오는 거 뭐 가지고 잘 내놓어. 사용 수익 그다음 뭐 관리 다시 뭐 사용 수익 관리, 그걸 가지고 잘 낸다. 사용, 수익, 관리. 그 다음 또 무슨 행위? 보존 행위. 네 개. 보존 행위는 아까 무슨 적 청권? 물권적 청권. 물권적 청권은 항상 무슨 자가? 각자가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100% 전부. 자기 지분만큼 돌려달라 이런 거 없다. 근데 또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아까 수익.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절대로 무슨 부가 없다? 전부가 없다.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전부가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치. 그런 거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공유에서 나오는 거는 뭘 가지고 내냐면 아까 공유물의 보존, 그 다음 뭐 관리, 그 다음 뭐 사용, 그 다음 뭐 수익, 그 네 개를 가지고 잘 낸다. 나오는 거, 이 시스템, 약간 어렵게 나오는 거나. 나머지는 그 다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7번 갑니다!
공유물을 뭐 한 경우, 분할한 경우는 아까 분할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럼 전원의 동의로 분할을 하면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항상 두부리오 시험 문제 나온 데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근데 공동상속재산, 다시 뭐? 공동상속재산은 뭐로 본다? 공유로 보는데, 어? 공동상속재산은 분할하면 상속인의 공유로 보는데, 그런 경우는 피상속자의 사망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사망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각각 단독소유. 그래서 그럼 자 다시 무슨 진할 공유는 분할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비소급표 됐습니까? 근데 공동상속재산은 분할하면 뭐 소급표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 8번 자 그 다음에 요 값과 을이 있는데 2분의 1, 2분의 1이 있다. 여러분 그럼 공동소유는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디에? 어디에서 나오노? 민법에도 내고 등기도 내고 중개사에도 나고 몇 개? 세 개 내지 세법에서도 내고 세 개 내지 네 개 걸려있대 이게 한 개만 되는 게 아니고 공동소유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공동소유는 그냥 대충대충 알면 안 된다. 민법에만 내는 게 아니고 어디에? 특히 민법, 등기법, 중개사는 꼭 낸다고 세 개는 어떤 식으로도 낸다. 됐습니까? 자, 갑, 을인데 이따가 야 나누자 해가 분할했습니다. 요 갑, 을 요 누구 물건이 됐다? 갑, 요거는 누구 물건? 을. 을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을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갑. 서로가 서로의 물건에. 그럼 갑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누가 책임진다? 을. 서로가 물건에 하자가 있다. 뭐 진다? 책임진다. 지는데 자 근데 분할했다. 하자가 있다. 서로가 서로의 상대방 물건에 대해서 뭐 진다? 지분 비율로 뭐 지는데? 책임지는데. 자, 분할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노, 금방? 아까 두 가지 있잖아요. 나누자, 무슨 K? 오케이. 못 나눠, 뭐, 소송, 재판. 두 가지 있죠, 분할. 근데 협의 분할하죠. 협의라는 말 안에는 합의 이런 단어가 들어있거든. 합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요 협의 분할인데 하자가 크면 하자가 있으면 대금 감액 만약 일부 돈 좀 상대방한테 주는 거 보상해 주는 거 대금 감액 손해배상 심지어는 뭐 해제 무슨 제 그거 나온다는 거지 무슨 제 해제 무슨 분할 재분할 하자 할 수 있다. 하자가 협의로 해가지고 하자가 매우 크면은 뭐 하자 다시 하자 할 수 있다. 뭐 하자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무슨 상 분할은 재판상 분할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은 있지만 무슨 죄? 해제, 다시 하자,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관. 법관에서 했다, 잘못됐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지. 그 다음 9번 공유자가 무없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에 따라 나눠 가진다. 틀리게 만들어 봐라. 아니 상속인이 없대 했잖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하면 OX, X 됐습니까? 사람 수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 공유자 수에 따라서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나오면 OX, X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막 그런 식으로 국어로 나온다 말이야. 국어. 자 그럼 다시 공유 무슨 유? 공유 배타적으로 쓴다 못 쓴다? 못 쓰지. 아까 어떻게 사용? 세 개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본다? 침탈. 근데 배타적으로 쓰려면 다른 공유자의 뭐가 있거나 동의하거나 과반수일 때는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럼 사용 못한 그럼 배타적으로 쓰더라도 위법 적법? 적법. 아까 과반수거나 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그럼 사용 못하는 소수 지분권자는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 무슨 만큼? 지분만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럼 자
오리지널 공유는 원칙적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없다. 배타적 쓰면 무슨 탈로 본다? 침탈. 맞습니까?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근데 공유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다시 뭐? 공유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다. 동의 없이. 그걸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별 두 개. 중요. 시험 문제 나온다. 작년에 안 나와서 올해 나온다. 별 두 개. 별 안 붙였는데 여기 뭐 별 붙여놨잖아요. 밑에도 별 두 개. 별, 별.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 까먹어보지. 오리지널 공유는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 침탈.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배타적으로 쓸 수 없다. 근데 공유라는 말을 쓰면서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무슨롭게 자유롭게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다시 뭐?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말을 쓴다. 예. 공유라는 말을 쓰면서 뭐 없이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하는 것. 되겠습니까? 이걸 무슨 진할 공유? 아니, 이걸 무슨적 신탁? 상호 명의 신탁. 이런 말 쓰는데, 자, 중요하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게 구분 소유적 공유냐 하면 잘 봐라. 한 필지인데, 1000평. 몇 평? 1000평. 인데 한 필지다 말이죠. 근데 이걸 뭐를 냇물 무슨 물 냇물 무슨 물 냇물 무슨 물 무슨 물 무슨 물 시냇물 막 냇물 냇물 했더니 선생 냇물이 뭐야 냇물이 시냇물 그걸 다른 말로 뭐라노 도랑 무슨 악? 도랑. 도량이랍니까? 도랑이랍니까? 도랑. 어? 무슨 악? 도랑. 도랑이라잖아요. 시냇물. 물이 흐르고 있다. 이게. 를 기준으로 몇 필지다? 한 필지. 몇 평? 1000평인데 무슨 물? 시냇물. 무슨 물? 시냇물. 다른 말로 도랑을 기준으로 왼쪽은 갑이 500평. 오른쪽은 을이 500평을 샀단 말이지. 하면 뭐 해야 되노? 빨리 분할해야지. 근데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하지 않고 면적 비율로 공유로 해두었을 때 이걸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말 씁니다. 예.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무슨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말 쓰면서 그러면 자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공유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자신의 특정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법률적으로 자기들끼리는 무슨 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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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부분을 특정이라는 단어 꼭 돼야 된다, 나와야 된다. 무슨 점? 특정. 그 특정이 뭐고? 아까 무슨 물? 시냇물을 기준으로 왼쪽은 갑이 오른쪽은 을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냇물, 냇물, 냇물, 시냇물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부분을?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정려받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하지 않고 면적별로 공유해 두었을 때 그걸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알지만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아닌지 아는 단어는 뭐라는 단어가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정여받고 뭐 하지 않고 분할하지 않고 공유를 해두었을 때 하면 아 빨리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는 무슨 부분을 특정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등기부는 뭐로 돼 있어도 공유로 돼 있어도 그럼 자기들끼리는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공유로 본다.
침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제3자와 관계는 어디? 그러면 갑의 특징과 관계없는 부분을 병이 침탈하더라도 갑은 무슨 부 돌려달라 빨리. 전부 못 돌려주면은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 만큼. 그래서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유. 지분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게 법률적 관계다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만약에 분할이란 아니 그러면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단어가 나올라 구분 소유적 공유가 되려면 문장 안에 반드시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특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한데 공유를 해 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분할이라는 단어 없다. 그럼 뭐 분할 청구 나오면 무조건 OX? X 딱 봐가지고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OX? X 분할 청구 없고 뭐라는 말을 쓰냐면 공유관계의 해소 또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라는 말을 쓰면서 지분이전 무슨 이전? 지분이전이라는 단어. 왜냐면 여러분 분할하기 전이나 분할하고 나서나 쓰는 데는 아무런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지 등기부상 갑 등기부상 을 2분의 1에서 얼마? 1이잖아요. 1이 늘어났자 2분의 1이 늘어났잖아요. 맡겨놓은 걸 어떻게 했다? 찾아왔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 얘기냐? 자 그럼 좋다. 구분 소유적 공유하면 나와야 될 단어 되나? 특정 또 지분 이전. 그럼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할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렇지. 그거다 말이지. 딱 하면은.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시 때 특정 부분을 매수하면서 분할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건데 대내적으로는 무슨 부분을 특정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뭐하고 사용 대외적으로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유. 그럼 분할 청구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 다음에 그럼 아까 했죠. 갑의 특정과 관계없는 부분을 다시 뭐 갑의 특정과 관계없는 부분을 누가? 을이 침탈하더라도 갑은 무슨 부 전부 돌려달라 못 돌려주면은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 만큼 하고 그 다음에 꼭 분할 청구 4번이 제일 중요하다. 무슨 청구 없고 분할 청구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이걸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 그 다음 또 좀 이따가 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갑의 특정 부분에 다시 뭐 갑의 특정 부분에 갑이 신축 을의 특정 부분에 을이 신축 다시 갑의 특정 부분에 누가 신축? 갑이 신축 을의 특정 부분에 누가? 을이 신축하면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같은 거로 본다?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같은 그래서 지분을 다른 사람이 이전하면 갑과 을은 각각 법정지상권 잘 나온다? 각각 동일하다가 달라지면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빨리 같은 거 해가지고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면 갑과 을은 각각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끝내고 시험 문제 잘 낸다. 별.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산 뭐 소유권 일부 아까 소유권 일부는 무슨 지분 공유 지분 지분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래서 기억 니은 그거 중 핵심 디귿 니은은 아까 한 거고 기억 니은 여러분 항상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 다시 뭐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 다시 뭐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 다시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래서 소유권인 공유 지분에 용익 물권은 설정할 수 없고 무슨 권은 저당권. 저당권은 항상 어디에 미친다? 전체. 저당권하고 같이 전체에 미치는 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금방 몇 개 이야기했나? 가처분 경매 신청 네 개. 넌 항상 그 저당권하고 다섯 개는 항상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래서 아까 공유 지분에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없고 무슨 건 빨리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지분에
집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법. 다시 전체 미치는 거 빨리. 지분, 그럼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은 항상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 그럼 전체 미치는 거 빨리 뭐? 저당권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공유지분에 무슨 물건은 설정은 안 된다? 용의 물건 안 되고, 공유지분에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다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일부 100평 중에 몇 평? 40평은 용의 물건 설정할 수 있고, 전체 미치는 거 빨리 떼라. 저당권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평 중에 40평만 안 된다.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 하고 끝냅니다. 자, 여기에 자 갑과 을 2분의 1씩 있습니다. 몇 분의 1? 2분의 1 있는데, 야, 갑이 돈이 필요합니다. 제1은행에 돈을 빌리고 제1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됐습니까?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에 미치잖아요. 그지?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여러분 저당권은 한번 미쳤다 무슨 가지? 끝까지 뭐만 있으면? 물건만 있으면. 자, 근데 요 지분의 저당권 설정 후, 다시 뭐? 지분의 저당권 설정 후, 그럼 자 누가 채무자입니까? 갑은 채무자면서 설정자. 몇 분의 1 지분? 2분의. 근데 요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후, 갑의 지분의 저당권 설정 후 갑과 을이 분할했습니다. 요 갑 물건, 요 을 물건에 했을 때 설정자 물건에만 집중적으로 미친다. OX, X. 한번 미쳤다 무슨 가지? 끝까지. 갑의 물건 몇 분의 1? 몇 분의 1? 2분의 1. 을의 물건 몇 분의 1? 2분의 1. 여전히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치고, 설정, 분할했다.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고 분할했다. 분할 물 위에 집중적으로 미친다. OX, X. 잘 나오는 지문. 됐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한번 미쳤다. 무슨 가지? 끝까지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지상권 들어갑니다.